용자 TV.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자 TV의 용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이 루프탑 텐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이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신 분들, 차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 세차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셀프 세차가 아니면 세차가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용하고 싶단 말이죠.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는데, 요즘 노터치 세차라 그래가지고 이 소프트탑을 올리신 분, 하드탑을 올리신 분들, 고가 높으신 분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세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문을 해봤거든요. 헌데 2.1m가 넘으면 이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쉬움을 뒤로하고 와야만 했습니다. 왜? 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에 인접을 조금 하는 바람에 차량이 조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차량을 이용할 수 없었거든요. 이 캠핑카로 구조 변경하신 분들, 실제로 2.1m가 넘는 혹은 지하주차장 들어갈 수 없으신 분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차장입니다. 지금 바로 같이 보시죠. 며칠 전에 그 저희가 이제 인천에 있는 무슨 세차라고 그러죠? 자동세차? 자동세차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는 게 아니고 물 같은 거를 막 노터치. 쏴가지고 노터치, 그래 노터치 세차. 노터치 세차를 갔거든요. 근데 이게 2.1m로 걸려가지고 저희 차는 못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들었던 얘기가 이 6월 10일인가부터 강남 본사에 있는 데서는 높은 차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친척 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강남에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온 김에 그래 우리가 또 언제 세차할 수 있겠냐 싶어가지고 이 강남 본점에 한번 방문을 해서 세차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순종이셔, 순종. 너무 흥분했네. 세차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세차가 된다! 하면은 제가 알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블로그를 열심히 찾아보니까 몇 군데가 있어. 그래서 그 지역마다 갈 일이 있으면은 세차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 이 강남에 있는 본점 방문해서 실제로 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들어갈 수 있으면 세차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이야, 이거 보이세요, 이거? 살수차도 들어가.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알고 온거 아니세요? 모르겠는데.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우리는 찌든 데가 많아가지고 이게 잘안 닦이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종이를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게 베이지가 13,000원, 디럭스는 뭐. 네. 세차장 오신가 네네, 말이시죠? 맞아요. 이 차, 2.1m 넘나요? 네. 네. 조금 넘어요. 2.1m 넘는 차는 저쪽 제우스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네. 제우스는 가격이 25,000원부터 5만원까지입니다. 아, 그렇게 한번 해보자. 네. 제우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면. 네, 네. 괜찮아요. 제우스가 뭐예요? 지금 살수차 들어가는 네, 거, 저 저거요? 차가 이제 물차 빠지고 저기서 그, 이제. 저 궁금한 게요. 이게 지금 2.1m 넘는 데가 여기 본점이잖아요. 네. 다른 데는 없네요, 저. 다른 데 아직 없습니다, 기계가. 아예 없어요? 아. 오늘 여기서 처음 만든 겁니다. 아, 개발한 지 그렇구나. 얼마 안 아니, 수원이랑 뭐 소초동에도 2.2m까지 들어갈 수 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2.1. 네. 아, 2.1이에요? 2.1이에요? 네, 2.1입니다. 그렇구나. 진짜 제우스 완전 오픈하고 거의 한몇번안 되시는 손님이신 것 같아요. 네네. 스플린터 차주분들 좀 오시고.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럼? 어제부터 오픈했어요. 아. 뜨끈하게. 운이 좋았네. 저 앞에 흰 차도 또 대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물차 빠지고 앞차 제우스 갔다가 끝나시면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사이에 네네.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지 네네. 아닌지 좀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해보시고 말씀 주시면 네.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아니, 25,000원이면은 그냥 뭐, 괜찮으시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5,000원 괜찮지. 뭐라고? 괜찮지, 25,000원이면. 25,000원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면은. 아니, 25,000원이 괜찮은 거야. 아우, 나는 이것도 비싸구만. 그냥 딱 15,000원 선이면은 좋겠구만. 자, 일단 이게 보니까 기본 요금은 이거예요. 근데 저기는 제우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차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25,000원부터 5만 원까지인가 이제 적용이 된대요. 근데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25,000원이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우면은 다른 데 이용하라고 하는데 뭐 어차피 온 김에 예, 저도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한 15,000원 정도로 할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디럭스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만원 더 주고 차라리 그냥 2만 5천원 그냥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용자님은 내세요? 아니 만원 못했게 내가. 야 진짜 구질구질하다. 야 진짜 집에다 해주기로 했잖아 원래. 야 이건 2만 얼마는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만원을 못했나니까. 아 만원. 왜 만원이야 5천원은. 그러지 마. 진짜 돈이 없어. 이럴 때만 불쌍한 척해. 너무 짜증나. 아직 지금 살수차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났어? 살수차는 저건 세차용, 세차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물을 넣기 위한 거 같은데? 나 가서 좀 씻고 올까? 야! 오, 이게 제우스라는 거구나. 밖에 나가서 슬쩍 보고 왔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높이가 3m까지 되는 곳이에요. 강남 본점인데 여기가 이제 2.1m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옆으로 제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높이가 3m고 길이는 7m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큰 차까지 웬만한 거 다 들어가는 거네. 여기 이제 캠핑카 한 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세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3개씩이나 있어. 본점이라 그런가 입구가 3개씩이나 있네. 하나 둘 세 군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10분에서 12분 정도인데 네. 여기는 이제 더 큰 차, 긴 차를 하다 보니까 아. 시간이 그보다 한 1, 2분에서 아. 2, 3분 정도는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 기계는 차 기계를 길이를 인식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아. 자동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그때 시간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일 싼 거 25,000원짜리 그러네. 제일 저렴한 거 25,000원짜리 이게 제일 저렴한 게 보면 스노우폼하고 초고압 세차 건조 알칼리 세제 이렇게 들어갔고요. 추가를 하면은 하부 세차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하시면 여기 프리미엄으로 가고 프리미엄으로 이제 하부 세차 뭐 코팅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살수차가 나오고 있고요. 살수차 나온 다음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입 표시가 있을 거예요. 진입 표시가 정지가 될 때까지 들어가셔서 파킹 하고 쉬고 계시면 음성 메시지 저렇게 나오면서 기계가 돌면서 세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하신 코스에 따라 하부 코스 하시게 되면 저희는 진입하는 과정 중에 하부 세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 나오기 시작하는 게 딱 느껴지시면 그때부터 최대한 천천히 밀고 들어가셔야 똑같은 돈 내고 뻥을 뽑을 수 있습니다. 맛있냐? 피부에 걱정가요? 그거 심장 엄청 발랑발랑 뛸 텐데. 그만 먹어. 걔 엄청 쎄. 그냥 먹는 거라면 그냥 막 뭐든 다 주면 그냥 다 받아 먹어. 가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천히.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창문 닫고. 네. 네. 시동을 껐습니다. 일단 오, 야 이게 얼마만이야. 대박. 네 이렇게 되네요. 와 세차를 너무 오랜만에.
아, 얘가 도는구나, 위에서. 이야. 오. 이야, 얘. 떼꾸정물. 대박이다. 저희가 뒤에 사실 이제 가방이 달려있잖아요. 근데 가방은 저희가 달려있는 채로 지금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예. 가방이 없으면 더 깨끗하겠죠. 아, 이게 진짜 노토치드 차니까 차에 뭐 어떤 직접적으로 뭐가 가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급 승용차 세단을 타시더라도 편하게 그냥 세차를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물살이 엄청 세네. 고압이네. 와, 이거 봐. 떼꾸정물. 장난 아니다. 와, 이제 이게 바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닦아내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야, 엄청 깨끗해졌어. 아, 네, 죄송해요. 세차를 해주시고 물게 닦아주시네. 엄청 깨끗해졌어. 야. 야, 그래도 세차가 되긴 됐다. 세차가 되긴 됐어요. 네? 세차 안 한 지 오래됐죠. 아, 그쵸, 오래됐죠. 아, 그래, 집 때 왔어요. 여기 안 들어갔나? 물기가 들어가고 그러진 않았네. 만족스럽게 세차가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깨끗하게 닦이진 않았네. 물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현재 이 강남 본점에 위치한 곳이었어요. 제가 방문한 게 바로 전날 오픈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방문을 드렸었던 건데 너무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또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총평을 좀 드리자면 가격이 조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 가격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000이 기본이더라고요. 그 저희 같이럼 2.1m가 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 3m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차들은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살수차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걸 봐서는 웬만한 차량은 모두 다 특수 차량까지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세차장이었고요. 실제로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원만하게 작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세차를 하고 왔을 때 조금 아쉬움들은 좀 남았다. 아무래도 이제 노토치다 보니까 실제로 묵은 때를 닦아내기는 조금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 묵은 때를 닦아내기 위해서는 이 어느 정도 이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는 이 강남에 있는 본점만 이 3m까지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지점들에는 2.1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 지역에는 2.2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우리 동네 2.2m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가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들과 더 좋은 콘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루사 용자TV